자연은 우리에게 인연을 보내줄 때 30%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내주어 내가 도울 수 있고 30%는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서로 나눌 수 있고 30%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나를 도와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갖춤이 부족하여 제게 오는 인연이 어느 분류인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제게 오는 인연을 바르게 분별하는 법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씩씩하게 질문을 해. 내가 30%의 내가 도울 인연을 준다 한 적이 없고 40%는 내한테 도움받을 사람이 오는 겁니다. 3대 7의 법칙에서 아래쪽이 40%입니다. 그 다음 위쪽이 30%죠. 요렇게 70%를 내가 인연을 맞이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같이 대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위의 30%는 내가 도울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얻는 부분이죠. 여기 우리의 직장 같으면 직장에서 우리의 위의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의 분들은 내가 아는 척하는 것은 네 아는 척이지 위의 분한테는 항상 물어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네가 조금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알고라는 이 그 분별을 내가 아는 것만큼 아는 거지 그 깊이가 또 있는 건지인데 그것까지는 안 돼봐서 모른다. 위의 분들은 항상 내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인데 네가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따라서 닫아버리고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윗사람들은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 내 옆에 사람들 내가 하고 같이 이게 도반이 될 사람들 도반이 될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화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눈는다. 나눈는 것은 내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30%를 분명히 줍니다. 그럼 나누어야 되지. 내가 아는 척을 해버리면 나누는 것이 이제 다 껴버린다. 닫아버리면 뭐가 안 나왔으니까 나눌 사람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네가 처음부터 말문을 닫게 했다. 그래서 나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접근했으니까. 접근할 때 나누는 거로 접근을 했느냐 아는 척을 했느냐 내가 아르켜 주려고 했느냐 이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르켜 주려고 들은 거지. 그럼 내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들은 내한테 아르키려고 그러면 내가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닫아버린다. 그래서 얻을 거를 못 얻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내가 아르켜야 될 사람들은 40%가 밑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40% 밑으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르키면 안 돼요. 내한테 도움 청하러 오는 사람을 아르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연이고. 내 인연으로 안 왔는데 가서 간섭을 하는 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연을 보내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하고 나누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서 내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이고 나눠보고자 오는 사람은 나누어야 되는 거. 이 사람한테도 아르키려고 버릇을 잘못 키웠다면 너가 계속 그렇게 맥혀들어 간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내한테 도움받으려고 온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을 하냐. 기업을 하다가도 잘못돼갖고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게 40% 밑입니다. 힘든 사람. 내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어졌다 이 말이죠. 이 사람도 밑에 사람이에요. 힘든 걸 내한테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도와주느냐? 정법을 찾아주라는 거죠. 내가 아르키지는 뭐네요, 이런 사람. 정법을 찾아줘. 찾아주니까 그거를 내가 찾아주는 것을 잘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대화가 돼요. 찾아주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가 없어. 응? 그게 지금의 어려운 사람은 전부 다 100%가 진리를 만나지 못해가 내 용량이 모자라서 힘든 거예요. 100%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워지는 사람. 네가 안 똑똑해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돈이 없어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진 재주가 없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장착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진리가 없어서 그냥 쓰다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진리에 내가 이 가춤을 가지고 이걸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지식도 다 있고 다 똑똑해요. 왜? 진화를 다 했으니까. 기본 지식은 다 갖추었으니까. 근데 다 갖춘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는 역량이 이야기는 돼도 내 질량으로 안 들어와요. 질량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소통을 하고 있어도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차 마시면서. 여기서는 재밌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에 벌써 없어요. 이게 질량이.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들었는데 끄떡끄떡 하면서 들어서 돌아서는 순간에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질량이 지금 지식이 너의 지식들이 질량으로 따지면 비슷한 걸 나누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축적이 안 돼. 축적. 그러면 힘으로 못 쓰는 거라. 그러면 진리로 답을 받는다든지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것이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쓰인다라는 거죠. 이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이것이 우리 영혼들이 진리의 질량의 지식을 원한다. 이걸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가서 이렇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말할 때는 그냥 할렐루야 해놓고 밖에 나오면서 고무신 신고 나오는데 뭐 신발 신는데 누가 밟으면 그만! 이러면 썩 나요. 저래도 뭐 그거 가지고 막 그 이게 본문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나오면 다 없어져.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이제 정법을 이렇게 들으니까 아니 길 지나가면서 들었는데도 여인이 계속 남아. 왜? 질량의 법칙이 움직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이 지금 질량의 지식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내한테 오는 것은 내가 도와줄 사람. 이렇게. 그 다음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는 사람은 나눌 사람. 그냥 나누면 돼요. 나누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속으로 어려운 걸 말을 안 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뭐 어려운 걸 이야기해요. 어려운 거 이야기할 때까지는 정법을 전달하지 마라. 이제 어려운 거를 이야기하고 나면 그걸 다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 정법을 가르쳐 줘라. 그 어려운 거는 요 안에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 다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가르쳐 주는데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놔둬라. 이래 되는 거예요. 구하러 오고 도움받으려고 오는 사람을 도와주지 도움받으려고 오지 않는 사람은 내 인연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놔두면 나중에 도움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려운 거를 내놓으며 이야기해요. 그럴 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요 우리의 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위의 사람한테는 내가 권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드리는 거지.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면 그러면 들어줘요. 그런데 위에 사람한테 천지도 모르고 너무 좋은데 들어야 됩니다 이지라니까 니나 들어라. 그렇게 안 받아줘요. 니가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니가 내한테 도움 받기 위해서 내한테 정성껏 온다면 그건 도와줘야 되는 게 또 위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정법을 듣고 권하고 싶다고 해갖고 권하면 안 되고 부모님한테 내가 듣는 것이 옳은 건지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게 윗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식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준다. 알았어요. 이러고 딱 돌아서 부모님 말 듣지 말아요. 자식이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데 뭔 부모예요. 고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지혜롭게 사회에 접근을 해야 되죠.